안녕하세요. 세길병원 물리치료사 김한솔입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수술 이후에 착용하게 되는 보조기에 대한 착용 방법과 그리고 보조기 착용 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보조기는 회전근개 파열 수술 이후 6주간 착용하게 되는 보조기입니다. 통상적으로 6주간 보호기간 동안은 어깨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회전근개에 봉합을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힘이 가해지거나 그리고 체중이 실리거나 혹은 어깨가 움직였을 때 재파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보조기인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보통 이제 날개뼈 기준으로 20도에서 30도 정도 이렇게 벌어진 형태의 것들이 제일 좋다고 하여서 지금의 것과 같이 옆에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조기가 있는 부분에 보조기를 착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조기 착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아픈 팔을 이렇게 팔을 먼저 집어넣고 엄지손가락을 겁니다. 그리고 몸에 딱 밀착을 시킨 이후에 허리에 스트랩을 앞쪽에 이용해서 쭉 감습니다. 이때는 최대한 뭐 답답하지 않을 정도로 타이트하게 허리에 끈을 묶어줍니다. 그러고 난 후 어깨에 스트랩을 손으로 잡고 쭉 당긴 이후에 앞쪽에 두 가지 홈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홈에 먼저 스트랩을 넣고 당긴 이후 두 번째 홈에 마찬가지 스트랩을 넣습니다. 이렇게 홈에 다 넣은 이후 이 부분을 위로 쭉 당겨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팔 쪽에 있는 부분을 안에 보시는 부분에 같이 홈에 집어넣은 후 얘를 쭉 당겨서 붙여서 묶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기 착용 방법에 대한 유의사항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수술을 하고 통증이 되게 극심하고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나 어깨가 으쓱된 채 있거나 혹은 이 부분의 스트레스를 너무 강하게 당겨 올라서 팔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여기 견봉하 관절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고 회전근개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기 때문에 좋지 못한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압박을 덜 주는 본인 힘을 가장 빼고 있는 자세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보통은 이제 회전근개 파열 후 이 보조기를 찰 때 약간은 지금처럼 앞쪽으로 가는 게 더 좋습니다. 뒤쪽으로 만약에 딱 맞게 옆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어깨의 앞쪽 부분이 젖혀지게 되고 이 부분 또한 회전근개 파열된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를 늘리는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약간은 손 등이 앞쪽을 보게끔 하도록 착용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제가 이제 치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조기를 꼭 계속 차야 되냐? 잘 때는 보조기를 풀면 안 되냐? 라고 묻는 경우들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평상시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때는 보조기를 꼭 착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보조기를 차고 있으면 제가 옆으로 돌아 눕고 싶어도 이 옆에 거치된 부분들 때문에 불편해서 이 다친 부분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옆으로 돌아 눕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고 취침을 하게 되면 아픈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아픈 부분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옆으로 돌아눕고 잔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체중이 온전히 어깨 관절에 실리기 때문에 봉합된 회전근개에 대한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주의하도록 합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